안녕하세요. 워싱턴 DC에서 체리 블라썸이 열려서 벚꽃 축제가 열려서 제가 갔다 왔어요. 워싱턴 DC는 너무 복잡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일단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죠. 그리고 1912년에 일본으로부터 3,020그루의 벚나무를 받아서 여기 타이틀 바이진 여기다 심어서 그게 해마다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그렇게 축제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이게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고, 그리고 이 워싱턴 DC의 명물이죠. 멀리서까지도 보이는 워싱턴 마뉴멘트예요. 그리고 또 이게 US 캐피탈 국회의사당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링컨 메모리얼이 여기 있어요. 그 보면은 여기 가장 제일 많이 있는 게 컨스티튜션 에비뉴 쪽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에비뉴는 전부 미국 스테이트 이름으로 다 지었어요. 그래서 인디펜던스, 워싱턴 에비뉴, 이렇게 에비뉴는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리트는 뭐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븐스, 트웰브스, 포틴스, 이렇게 세븐틴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가장 이만 포토맥 리버.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지금 파킹랏을 잡지 못해서 지금 워싱턴 DC를 뱅뱅 돌고 있어요. 우리 같이 워싱턴 DC 구경 한번 해봐요. 지금 여기는 세븐틴 스트리트고요. 지금 백악관을 지나가고 있는데.
드디어 파킹을 했어요. 한참 돌고 돌아서. 그런데 최대한 2시간밖에 안 돼서 빨리 봐야 돼요. 그래도 다행히 그 세븐틴 스트리트라서 가까운데 마뉴멘트랑 가까운데 파킹을 하게 되었네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마뉴멘트 바로 옆이죠. 다행히 평일이라서 사람이 많지 않아서 부지런히 보면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시간 안에. 워싱턴 마뉴멘트예요. 이거는 세계 2차 대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세운 기념관이거든요. 메모리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하나마다 스테이트 그 이름이, 각 주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걸 봤나? 기억이 전혀 안 나네요. 어쨌든. 있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한번 쫙 전체적으로 비출게요. 2차 세계대전 기념관을 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네요. 여기서 잠깐 묵념을 하고. 자. 여기는요 링컨 기념관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원래 리플렉션 풀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투명되고 물이 꽉 차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물이 없네요. 여기는 한국전쟁 기념관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주신 분들에게 잠시 묵념을 드릴게요. 드디어 벚꽃을 보네요. 오, 정말 다 활짝 폈네. 진짜 만개했네요. 와, 진짜 사람이 없이 많지 않아서 보기가 너무 편하고 좋네요. 오, 예. 지금 이거는 포토맥 리버예요. 사람들이 정말 인조이하고 있죠. 아, 멋있다. 리어카드 있네.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또 생겼네요. 차리블라썸 페스티벌.
체리브라썸에서 가장 핫한 장소 타이든 베이즈진에 왔어요. 여기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서 사진을 찍어요. 워싱턴 마뉴멘트 그 딱 나오게 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한번 찍었어요. 와. 와, 꽃에 취해서 한참을 구경하다 보니 벌써 2시간이 후딱 갔네요. 이제 빨리 차로 달려가야지. 달려라, 달려. 어? 어떤 할아버지가 쓰러져서 지금 다 모여있는 거예요. 오, 말탄 폴리스다. 와, 멋있다.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여기서.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